믿을 때 내 운이 딸면 벽이 쉽게 믿어도 그분이 귀인이 되는 경우 있고, 내가 운이 나쁠 때에는 아무리 재도 그분이 악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선생님이 볼 때 귀인이 좀 들어오는 띠가 있나요? 귀인이 들어오는, 귀인이 들어오는 띠는 곧 귀인을 만나는 해운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운년에 그분이 운이 들었을 때는 재수를 잇기 전에 귀인을 만나죠. 부동산에서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분이 운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피를 보면 귀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나한테 귀인이라고 생각하면 귀인이고, 그분이 나한테 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해를 주는 겁니다. 눈으로 뵀을 때 해운년에 귀인은 나한테 주는 조언이나 물질적인 득이나 저하고 그때 딱 맞을 경우는 귀인이 되는 겁니다. 시기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내 운에 따라서 운이 들어올 때는 귀인도 만나고 재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인을 이제 따로 사람마다 내 인생을 좀 바꿔줄 귀인을 만나는 시기도 있나요? 만나는 시기가 아까도 전자에 말했듯이 내 운이 따라주면 귀인도 만나는 형국인데, 내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귀인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렇게 대운은 한 세 번 온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귀인도 약간 좀 오는 횟수가 좀 정해져 있는 건지. 파도가 치듯이 사람의 운명도 많이 기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자주 올 수 있지만은 폭풍을 칠 때 얼마만큼 내가 지혜롭게 잘 넘어가냐에 따라 내 운의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폭풍이 많이 몰아치는 느낌이 들고 자꾸 안 좋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상담하는 것이 참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 귀 누가 다가오면 이 사람이 지금 귀인인지 뭐 안 좋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딱 선생님이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로 귀인이라면은 좀 이렇게 나타난다. 징조 혹은 현상이 있나요? 귀인이라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적인 것. 그거는 무녀나 신이 없는 분도 느낌이 옵니다. 개개인마다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 말로 촉이라 합니다. 근데 무당의 영검하고 인간 보통 분들의 촉하고는 아주 다를 것 같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믿을 때 내 운이 딸면 벽이 쉽게 믿어도 그분이 귀인이 되는 경우 있고, 내가 운이 나쁠 때에는 아무리 재도 그분이 악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럴 때마다 한번 주변에 선생님한테 조언을 얻고 그분하고 손을 잡으면 좋은 일도 많을 것이고 또 나쁜 일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게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 같이 온다 말이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귀인이 들어올 때도 혹시 악인도 같이 들어오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귀인이어다가 악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나의 이익만 보려고 하면 귀인이 왔다도 악연으로 바뀝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귀인도 악인으로 바뀔 수 있다? 예, 운이라는 게 들어올 때 운이 안 좋은 운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운맞이라는 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제가 집에 또 운운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들어올 때는 악인이나 악연이나 또 애군을 풀면서 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